무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 한영이의 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말로 안동 시민이 거짓다고 하는데, 예, 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보다는 가시는 분이 더 많은데, 안동에 그렇게 정부의 구국의 이념으로 나라가 노란에 빠졌을 때 힘을 합하는 것은 안동의 여면이 일어나오는 유리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란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안동의 두 분 어른이 임진나라를 편입한다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서해 선생 정성도여와 계시고 각국 정성도여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구구 일념이 우리 안동의 우린 정신이 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2조 말기 걷고 해방되고 혼란스러운 몇 년 걷고 이것이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는데에 구세주 같은 사람이 기라산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요원의 등불처럼 일어나는 훌륭한 대표로는 우리는 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길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가 골고루 어에대나가 되면 지금 감기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 몸살 나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든지 성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에 황교안 대표님을 문주관을 떠나서 인수를 하는 이사로서 이 감기를 치료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몸살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됩니다. 지금 집권 국민은 감기에 들어서 헤매는 데에 자기네끼리는 예양주사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난리입니다. 이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것은 한교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이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정치의 혼란 이래서 저희가 나타난 것이 한교환 대표님. 이제는 국민들이 믿음직하고 많이 되는데 한번 믿어 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안동을 우리 정신 그게 우리가 임난 때 했는 우리 안동 그 정신을 분리해서 한번 믿어줍시다. 그리고 그러나 한교환 대표한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가외 전철 받지 말고 탄압을 해야 됩니다. 가거메이로 비박이니 친박이 이걸 절대 없애주시고 드론 돌기 백엔돌을 뺀다. 드론 사람이 마을을 망친다. 이거 있는데 앞으로 해서 지금 한국당이 단합이 안됩니다. 국민은 등을 돌릴 겁니다. 가거의 분열 상태 보수 분열 상태 얼마나 국민이 시험인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님 부탁은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화 만사성이라
가정도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이런 것을 못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일사불란한 학대대우의 체제로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걸 중재 역할 학교는 노련하고 있는 우리의 안동 한나라당 최고위원 우리 김광석 의원이 역할을 잘 하십니다. 김광석 의원과 술을 맞잡고 당의 질서를 잡아서 우리의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나라당의 큰 아픔입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이 있더라도 말 많은 사람 그 필요 없습니다. 그 장애물이요. 그거 뭐 과거 잘했다고요. 지금 현재에 단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변패가 단합입니다. 가와만사서입니다. 이걸 꼭 제가 막 부탁하고 싶고 지금 서울에 버스가 본다면 평민들만 애먹습니다. 그게 매안에 같이 돌아온대요. 기초임금 올리고 52석 안에 이렇게 버스가 안 되니까 지금 파업하게 되는데요. 돈 많은 사람은 택시 타고 다니지만 서민들만 벌면 지는 겁니다. 버스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많습니다만 앞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민생의 이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부탁하면서 박수 드리고 감사합니다.